짜잔! 비즈 만들기 키트가 있더라고. 초왕소라가 자세히 보여주려고. 띵구, 다들 솔직히 말해봐. 어릴 때 비즈 공예 한 번씩은 해봤잖아? 나만 그런가? 비즈는 총 9가지 색을 샀어. 꽃 모양이나 심플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대략 3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해. 우레탄 줄이 대략 400cm, 그리고 비즈가 대략 80개씩 한 세트야. 보관이랑 작업이 편하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. 이 통은 내가 따로 아트박스에서 샀어. 이것들만 있으면 만들기 준비 끝!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6단계만 거치면 완성이야. 스텝 1. 집게나 핀으로 줄을 고정해서 구슬이 빠지지 않게 하기. 나는 이 색으로 심플링 만들려고. 은은하고 오묘해서 더 좋아. 스텝 2. 줄에 구슬 끼우기. 요렇게.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허술해 보여도 예쁘게 봐줘. 잘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넣기가 쉽지 않네. 그래도 끝내긴 해야겠지? 근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뭔가 요령이 생기는 느낌? 아니네. 눈이 너무 침침해.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면서 됐다 싶을 때 스텝 3. 손가락에 둘러서 길이를 확인하기. 뭐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지? 스텝 4. 매듭을 두세 번 정도 짱짱하게 묶어주기. 아,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아, 진짜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긴 너무 아까우니까 끝까지 해볼 거야. 나 손 왜 이렇게 떨지? 긴장했나? 심심할 때 한두 개씩 만들다가 진짜 많아질 것 같아. 그럼 열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건가? 취미로도 괜찮겠어. 너희는 취미가 뭐야? 댓글로 알려줘. 스텝 5. 딱 고정이 되도록 접착제를 바르기. 마지막 스텝 6. 접착제가 굳은 후 튀어나온 매듭 잘라주기. 그 다음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완성!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도 나눠줄 수 있고 기분에 따라, 옷에 따라서 그날그날 끌리는 걸로 하면 완전 예쁘겠지. 친구들은 어떤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? 나는 화이트 네일에 화이트로 껴봤어. 친구들! 그럼 안녕! 심심할 때도 쇼핑이다! 띵고!